지금은 어떻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겠냐 하는데 너무 많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코로나가 백신이 제조되고 뭐하고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오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전라도 광주잖아요. 네. 네, 이제 저는 서울에서 왔고. 네. 다를 게 없더라고요. 서울이나 광주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3단계까지 이제 격상을 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하는 말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실 때 코로나는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대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코로나가 잠정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세계 전 세계 유리다, 대처 능력이 강하다 하고 다들 안심했을 때 저희 연금은 저희 할머님이 일러주신 말이 네. 두 달 후에 다시 뒤집힌다 그랬어. 근데 그 두 달 후에 대구 코로나가 터졌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태백산 갔다 올 무렵이에요. 태백산을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태백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동해바다에서 기도할 때 일러주신 말씀이 내년 3, 4월이면 코로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 3, 4월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거는 음력이잖아요. 음력 3, 4월쯤 되면은 코로나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 코로나 때문에 네.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이제 구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코로나는 3, 4월이면은 음력 3, 4월이면 괜찮아질 거고 네. 그리고 짜투리 돈을 모아서 저축으로 해놨던 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긍정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자로서 살았던 분들이 너무 많은 투자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네. 지금 서민들도 힘든데 사실은 중산층들이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 겉으로 표면은 안 되지만 네.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서민들은 100만 원이라는 내외에서 그 안에서 네. 생활비를 쪼개서 쓰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만 중산층들은 그게 아니고 무더기로 투자를 하고 무더기로 뭔가를 만들어놨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에 노력하고 먹고 쓰고 안 쓰고 안 먹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그 돈 조금씩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투자 시작해도 괜찮다고 봐요. 혹시 선생님도 코로나 영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신도분들이나 손님 중에 코로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저희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일을 못 벌리게 했지 저희 신도들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신도분 중에서 그 유흥 쪽에 업종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일을 하면서 업종 변경을 하라 그랬어요. 네. 안 했어. 네. 안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지. 네. 응. 코로나가 터졌는데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린 게 아니라 망했지. 그 경제도 다시 살아나겠죠? 살아나요. 경제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겠냐 하는데 우리는 네 발 달린 짐승이에요. 지금 손발 네 발 달린 짐승이라 너무 많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코로나가 백신이 제조되고 뭐하고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오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선생님도 코로나 화이팅 하셔야 돼요. 화이팅 하죠. 저도 화이팅 하고 있고 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를 안 타서 죄송합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좀 안 타. 알겠습니다.